자, 인칭 챕터 1, 인칭 대명사와 비동사. 오케이. 그래서 전체 파이널 테스트, 최종 시험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커뮤니케이션 프랙티스. 대화 파트 연습 문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은 의사소통 이런 뜻이고요. 프랙티스는 연습이죠. 연습 문제 이런 뜻이에요. 1번. 다음 대화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A하고 B가 대화하는데요. A가 Hello, how's it going? 뭐, 안녕 이라고 인사한 거죠. 뭐, Hi 이런 거하고 같은 말이고요. How's it going? 안부 묻는 거죠. 어떻게 되어가고 있니? 같은 표현. How are you?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된다 했죠. How are you? 또는 How's everything? 이런 것들. How's는 how is의 줄임말이고요. 네, how's it going? How are you? How is everything? 안 묻는 거고요. 뭐라 뭐라 한 다음에 how about you? How about you는 너는 어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A가 B한테 안부를 물었으니까 자기의 안부, 내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부 답하는 거죠, 여기에. 그 다음에 how about you? 그러니까 여기에 how about you는 how is it going? 하고 같은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부를 묻고 안부를 답하고 다시 안부를 묻고 그럼 다시 A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안부 답하기가 나오겠죠. 전체 대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선 문제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안부 답하는 게 아닌 걸 고르란 말이죠. Fine. I'm fine. 안부 답하는 거 맞죠? Great. 멋져, 훌륭해, 아주 좋아, 잘 지낸다는 뜻이죠. 뭐 fine도 잘 지낸다는 뜻이고, great도 잘 지낸다는 뜻이고, 좋아, 잘 지냄, fine, great, 잘 지냄. Alright, 좋아, 이러고 있고요. 좋아, alright, 좋아, 잘 지낸다는 얘기죠. Alright. Alright의 뜻은 좋아 이런 뜻이에요. Alright, 좋아. Pretty. 자, pretty 뒤에다가 pretty good 했으면 안부 답하는 게 좋죠. 왜냐면 꽤 괜찮다는 뜻이니까. 근데 굿이 없어요. 그럼 pretty 하면은 예쁜. 자기 예쁘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답은 4번. 이거 안부 답하는 게 아니죠. Not so good. 자, 이거는 이제 잘못 지내는 거죠. 잘 지내지 못하는 거. 왜냐면 not so good의 뜻이 그렇게 좋진 않아, 그렇게 좋진 않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not so good 좋진 않아. 그래서 답은 안부 답하는 게 아니죠. How is it going? Fine, alright, great. 다잘 지내는 거고요. Not so good. 아, 좋지가 않아.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How's it going? 안부 묻기죠. How's it going? 했듯이 뭐 여기에 it 대신에 everything을 쓸 수도 있다 그랬어요. Everything. How is everything going? 모든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니? 안부 묻는 거고요. How is everything? 안부 묻기 맞죠? How are you today? 너 오늘 어때? How are you? 오늘 today. 그래서 이것도 오늘 안부를 묻는 거죠. How are you today? 오늘 어때? 그 다음에 How are you doing? 저 어떻게 모든 일을 do의 뜻은 하다인데 하는 중인 썼네요 이번엔. 어떤 식으로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중이니? How are you doing? 안부 묻기 맞죠? How's the weather? 이거는 날씨 묻는 거죠. 날씨 오케이. 그래서 how가 들어간 건다 똑같아요. 여기에 있는 how는 전부 다 어떤지 물어보는 거니까 how가 어떤 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라는 뜻도 있다 했는데 여기서 어떤 이란 뜻을 쓰였죠. 어떻게 되어가고 있니? 어떤 상태니? 잘 되어가니? How is the weather? 오늘 같은 날씨면 it's rainy. 비가 내리고 있어요 지금. 날씨 묻는 거죠.
그다음에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A가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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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Nice to meet you, Kate. I'm Dave. Nice to meet you. 만나서 좋다 그러고 있고, Kate야. 이건 이제 사람을 부르는 거죠. Kate야.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가워. Nice to meet you. 나 만나서 좋아. 이런 뜻이고, Kate야. 그러니까 A의 이름이 Kate인 거예요. A의 이름이 Kate니까 뭐 A가 여기 Kate가 자기소개했겠죠. Kate라는 사람이 A가 자기소개하니까 B가 Nice to meet you, Kate. I'm Dave. 자기소개하고 있죠. 만나서 반갑다, Kate야. 난 Dave야. I'm Dave. 오케이, 그랬더니 Glad to meet you, Dave 하고 있죠. Glad to meet you. 이것도 만나서 기뻐. Glad의 뜻은 기쁜 이란 뜻이라 했죠. 오케이, Glad 앞에는 I am이 생각됐어요. I'm glad. 난 기뻐. 왜 to meet you 해서 너를 만나서란 뜻이죠. I'm glad, 난 기뻐. To meet you, 너를 만나서, 데이브야. 오케이. 그러면은. 자, 근데 여기에서 조금 문제를 어렵게 해놨어요. 여기에 A, B, C니까 지금 사람이 3명이야.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 거야. 그럼 A가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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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더니, 자, 얘가 이제 데이브죠. 데이브가 Nice to meet you, Kate. I'm Dave. 그랬더니 C가 Glad to meet you, Dave 하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A가 Kate가 아니고, 그렇죠? C가 Kate예요. 자, 그러니까 등장인물 3명인데 A하고 B 아는 사이고요. 그러니까 아는 사이고요. 자, 선생님 지금 텐트 안에서 녹음을 하고 있어서 비가 내리고 빗소리가 조금 섞일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등장인물이 3명이고 지금 이제 A하고 B는 아니, 얘가 지금 소개해주는 애야. 양쪽 소개해주는 아이야. 소개해주는 사람 아는 사이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도 아는 사이야. 근데 얘들 둘이는 첫 만남이죠. 자, 상황이 이해됩니까? 자, 그러니까 A가 뭐라 뭐라 그랬더니 지금 이제 Nice to meet you, Kate. I'm Dave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 문장 있죠? Nice to meet you, Kate. I'm Dave라고 얘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Kate가 Glad to meet you, Dave라고 요 문장 Glad to meet you, Dave. 만나서 반가워, Dave. 자, 그렇다면 A가 하는 말은 지금 이제 여기에 들어갈 말을 정리하면 데이브에게, B에게, C, 케이트죠. 케이트 A, 아, C네 C, C, 케이트를 소개하는 말. 그러니까 데이브에게 케이트를 소개시켜주는 말을 했더니 이제 데이브가 케이트 만나서 나이스 미츠 케이트, 암 데이브 했더니 케이트가 글래드 미츠 데이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기준에 This is my roommate, Kate. 이게 이쪽은 나의 방친구 케이트야.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 애들은 왜안 되냐? I'm fine은 안부 답하는 거죠. 잘 지낸다고. How are you는 안부 묻는 거고요. 그다음에 This is my new bag. 이거는 나의 새 가방이라고 가방 자랑이죠. 가방 소개. 가방 소개라 가방 자랑이라 그럴게요. 가방 자랑. Let me introduce myself. 이거는 소개하는 건 맞는데 자신을 소개하는 거죠. Let me introduce. Let me. 내가 하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라 했어요. Let me. 제가 뭐뭐 하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고 뒤에는 이렇게 하다시가 온다 했어요. Let me introduce. 내가 소개하게 해주세요. 제 자신을. Myself는 자기 자신이죠. 제 소개하겠습니다. 그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계속해서 1, 2, 3, 4, 5 중에서 뭔가 되게 어색한 게 있나 봐요. 어느 게 어색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I'll introduce. 내가 소개할 것이다. Myself. 내 자신을. My name is Jenny. 내 이름은 제니야. 여기다 제니라고 쓰면 되겠죠. 제니가 I'll introduce myself.
내 사실을 소개할 거야. My name is Jenny. 그랬더니 What's up? 뭐 친한 사이에 안부 묻기죠. 친한 사이에 안부 묻기. 그래서 무슨 뜻이길래? What's up의 뜻은 무슨 일이야? 하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상하네요. 자기소개했는데, 그러면 이제 A하고 B는 서로 첫 만난 거야. 첫 만났으니까 소개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 아는 사이에 무슨 일이야?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갑다. 이거는 이제 첫 만났을 때, 소개를 받았을 때 Nice to meet you. 만나서 좋구나. I'm Carl. 나는 Carl이야. 자기소개하는 거죠. 소개받고 자기소개 다시 하는 거. 그 다음에 반가운 표시고요. Nice to meet you. 그러니까 Nice to meet you too. 나도 만나서 반가워. 이것도 반가운. 뭐 이외에 바꿔 쓸수 있는 거 glad 기쁘다. glad to meet you라든지 그다음에 기쁜이란 뜻으로 pleased 얘기해서 pleased 뭐 happy도 되고요. 아이고야, 뭐야? 잠시만요. pleased 요거 그대로 to meet you, pleased to meet you도 되고요. 그다음에 happy to meet you도 되고요. 전부 다. 여기 있는 nice to meet you 전부 다 만나서 행복하다 너를 만나서 그다음에 여기 이거는 전부 다 사람의 감정이기 때문에 여기는 I am이 생략됐어요. I'm glad, I'm pleased, I'm happy, 기뻐, 나는 기뻐, 이 전부 다 나는 기뻐. 그다음에 뭐뭐 해서 너를 만나서 이런 뜻이고요. Nice to meet you는 조금 다르긴 한데요. 뭐 같은 표현이긴 한데 조금 다른데 여기는 it is가 생겼어요. It is nice. 좋구나. It is nice. 좋다. 뜻이고요. To meet you 하는 것, 너를 만나는 것. 너를 만나는 것이 좋구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final test. 1번. 다음 중 영어 단어와 우리말 뜻이 잘못 연결된 것은 player, 선수, 맞죠? player는 뭐 선수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게 play의 뜻이 뭐 경기를 하다, 놀다, 그 다음에 연주하다란 뜻도 있기 때문에 또 연주자란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weak 하면 약한이고요. 반대말은 strong이죠. 이렇게 반대말들도 익혀두셔야 돼요. weak, 약한, strong, 강한. Hey, amazing, 놀라운, 맞습니다. amazing, 놀라운. famous, 유명한. 뭐, famous actor, 이런 말 만들어서 익히면 되겠네요. actor는 배우죠, 배우. 유명한 배우. famous actor. expensive 하면은 저렴한이 아니죠. expensive는 비싼이라 뜻이죠. 아이고야. 비싼. expensive 반대말은 cheap. cheap. 이게 저렴한이죠. 저렴한. 값이 싼. 2번. 나는 수학에 흥미가 있다. 누가 나는 어디에 수학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 그럼 여기에 비동사 있으니까. 비동사 여기 있으니까. 여기는 흥미를 가진이라는 흥미를 가진. 재미있어 하는 이란 뜻을 가진 어떤 시 형용사가 와야 되겠죠. 그럼 I'm interested 하면 되겠죠. I'm interested in math. 오케이, 난 수학에 관심이 있다. 그럼 여기 수학이란 말을 묻고 대답을 듣고 싶으면 무엇 너는 관심 있니? 관심 있니? 묻고 싶으면 what 그다음에 비동사니까 are you interested 그다음에 남아있는 in 쓰면 되겠네요. What are you interested in? 너 무엇에 관심 있니?
I'm interested in math. 난 수학에 관심 있어. 수학은 6가지 질문 중에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at are you interested in? I'm interested in math. 난 수학에 관심 있다. 3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Let me 뭐뭐뭐. Let me는 뒤에 하다시 온다 했고요. Let me 뒤에 하다시 오고 Let me의 뜻은 제가 뭐뭐하게 해주세요. 요런 뜻으로써 허락받을 때 쓰는 거죠. Let me go 하면 제가 가게 해주세요. Let me sleep 저좀잠좀 자게 해주세요. 이런 거고요. 그다음 뒤에 보니까 I'm Sujin. 이 I'm Sujin 같은 말은 My name is Sujin 하고 같죠. My name is Sujin 하고 같은 표현이죠. I'm Sujin. My name is Sujin. 자기소개죠, 지금. 자기소개. 그랬더니, 소개받은 B가, Hi, my name is Peter. 안녕. 여기다 Hi 대신에 원래는 뭐, Nice to meet you. 이런 거 오는 게 맞죠. Hi보다는 Nice to meet you. 이거보다는 Nice to meet you라든지 뭐, Pleased to meet you. Happy to meet you. 반가운 표시를 하는 게 원래 맞겠죠. 그런 다음에 자기소개, My name is Peter. 그러면 Let me introduce myself 겠죠. 제 소개하게 해주세요. Let me introduce myself. I'm Sujin. 제 소개하게 해주세요. Let me introduce myself. I'm Sujin. 자, How's it going? 뭐 묻기, 안부 묻기죠? How's it going? 어떻게 되어가고 있니? I'm alright. I'm fine. I'm good. 잘 지낸단 말이죠. 뭐더잘 지내면 I'm great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잘 지냅니다. 그랬더니 뭐라 뭐라 그렇게 이제 한 다음에 뭐라고 뭐라고 말했더니 very well. 자, 이것도 또 안부 답하는 거죠, 이거. Very well. 매우 좋아. I'm alright 하고 똑같이 이것도 I'm alright 또 안부 답하기고요. How's it going은 안부를 묻는 거고, I'm alright 안부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답해주는 거고, 뭐라 뭐라 했더니 또 very well 안부에 대해서 답했어.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됐다? 안부 묻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안부 묻기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안부 묻는 표현, My name is Emily. 자기 이름이 에밀리라고 하고 있죠. 네, 나의 이름은 에밀리야. 소개하는 거고요. I'll introduce myself. 내가 소개할 것이다. 내 자신을 소개하겠다는 거죠. 이것도 소개를 한건 아니지만 소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How are you doing? 안부 묻기죠. 어떻게 지내고 있니? 그다음에 pleased, 행복한이었죠. 행복한. 여기에 I am 생략됐어요. I am pleased. 난 행복해요. To meet you 해서 너를 만나서. 네 번째 뜻, 뭐뭐 해서죠. 너를 만나서. 이건 만나서 반갑다는 거죠. 반가운 표시. I'm doing fine. 나는 하고 있는 중이야. Fine, 잘. Well, thanks. 물어봐줘서 고마워. I'm doing fine. 안부 대답이죠, 이건. 안부 대답하기. Thanks, 고마워. 안부 물어봐줘서 고마워. 그래서 여기 안부 묻는 표현 How are you doing? 되고요. 이외에도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다른 표현들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How is it going? How are you는 doing이에요. 왜 doing이 되어야 되냐면 어떻게 너는 하고 있는 중이니? 어떤 식으로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중이니?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왜 How's it going이냐? 이게 it이 everything하고 같은 뜻이고요. 그래서 모든 일이 어떻게 진행 중이냐, 진행 중인. 이렇게 go가 가다란 뜻인데 가다란 뜻에서 진행 중인이란 뜻도 있으니까 모든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니 이런 것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원래 안부 묻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뭘 써도 상관없냐면요, How about you를 써도 돼요. How about you를 써도 돼요. 왜냐하면 How about you는 안부 묻는 표현은 아니지만 여기 쓸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상대방이 How's it going이라고 안부를 물었는데 How about you의 뜻은 너는 어때? 이런 뜻이거든요. 너는 어때?니까 상대방이 물은 질문을 다시 상대방에게 하는 거로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부 묻는 건 아니지만 How about you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How is it going? 그 다음에 안부 묻는 건 아니지만 How about you? 넌 어때?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5번부터는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